김하름 잘 넘겼습니다. 김경환 박경범 띄워준고 허나면 가운데 득점. 이게 허나면 선수의 또 장점이기도 하죠. 강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앞내인과 뒷내를 멀찌같이 벌려놓고 거기다가 본인이 잘 사용하는 발코와 네. 발등을 이용해서 가운데 적절하게 놓고 점수를 가져갑니다. 그렇습니다. 12-7에서 1등가에서 박경범 허나면 A강 노렸습니다. 수비 잘 막았고요. 좌수비가 뛰어주고 풍두품 발 닿지 않습니다. 박경범 허나면 다시 1강 성공. 저건 뭐 점수죠. 네. 괴물 허나면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. 저거는 뭐 보십시오. 저렇게 높은 타점에서 찍어버리잖아요. 발등 네. 디딤발을 끝까지 사용하면서 힘을 모아서 때리는 이 공격, 힘이 끝까지 실어가면서 공을 끝까지 보내는 이 능력치를 허나면은 가지고 있습니다. 1등가의 서브 김경환 허나면 득점. 허나면이 완전히 꺾었어요. 예. 방금 동작에서는 조금 좌수비 쪽으로 가는 동작이었거든요. 그렇지만 허나면이 자신의 키를 이용해서 저렇게 보십시오. 쭉 보면서 저기 허리를 뜯었죠. 저렇게 틀으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. 네. 보시오 임상호스에서 완전히 소각을 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1등가의 서브 정백은 박경환. 네, 아 이거 허나면 선수가. 마치 자신의 공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예. 라고 하면서 몸에 힘까지 줬어요. 보십시오. 저렇게 높은 타점에서 몸에 힘을 쭉 주면서 때리죠. 아, 저 보십시오. 쭉 뻗어가잖아요. 저렇게 이제 공이 1등가의 서브 정백은이 머리로 받고 박경범 허나면 왼쪽 막을 수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때리는 순간 이건 점수다 라고 예. 생각이 들 만큼 강하게 때렸습니다. 그렇습니다. 보실까요? 전매 특허죠. 허나면 선수의 저 높은 타점과 본인의 피지컬을 이용하면서 때리는 저 공격은 정말 네. 일품